안녕하십니까. 총장 염지호입니다. 오늘 고대 법대인의 밤 행사에 오신 법대 교우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2018년 새해에도 고대인의 자부심과 개척정신으로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고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대 가족들의 우위와 긍지를 다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전병현 회장님과 법대 교회의 임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년간 법과대학 교우회를 훌륭히 이끌어주신 전병현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병현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모교에 대한 헌신과 사랑은 앞으로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한 해 등록금 동결,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우님들의 응원과 후원 덕분에 QS 세계대학 평가 등 여러 평가에서 세계 90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며 고대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대에 대한 사랑은 뜨겁게 타올라 작년 기부금이 고대 역사상 처음으로 천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국내 전체 대학 기부금이 전체 4천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 4분의 1이 바로 고대 기부금입니다. 모교의 자부심을 높여주시고 항상 후배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는 법대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탈리아 대학과의 협정을 위해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오늘 자랑스러운 고대 법대인의 상을 수상하시는 배종대 교수님, 하경효 교수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님, 그리고 현재 석좌 교수이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고대인의 열정과 자부심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법대 교우회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